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층 폐류화석 산지 일대가 유실된 현장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곳뿐만이 아니라 서귀포시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한 급경사지에서 최근 낙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풍 등 기상재해를 앞두고 추가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로 옆 공터에 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벤치가 있던 자리에도 돌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무너진 바위 파편과 돌무더기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현장에는 출입 통제선까지 쳐져 있습니다. 3,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위에 지역이 좀 돌로 돼 있더라고요. 돌로 쌓여 있는데 조금 붕괴가 됐어요. 의자 있는데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니 그 안전통과 그때 그 팀장님하고 담당자 오셔가지고 일단 사람이 이용 못하게끔 조치를 좀 하겠다. 돌들이 떨어진 이곳은 서홍지구로 10년 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붕괴위험이 가장 높은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인데 우려했던 대로 상부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낙석구간 바로 앞은 도로변이어서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조치가 시급합니다. 서귀포시는 도로 쪽으로 돌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큰 바위로 공터 입구를 막았습니다. 문제는 이 일대가 붕괴 위험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하던 현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정비 사업을 진행해 최근 서홍지구를 붕괴 위험지구에서 해제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었다며 낙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위험지구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고 장마와 태풍에 추가 사고 위험도 높은 만큼 정밀 진단과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